고추를 심고 나서 효소아민하고 이제 효소칼이라는 이런 제품을 사용해서 이제 관주를 하였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고추가 아직 뿌리 활착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땅내를 맡고 나면 그때부터 효소아민을 물 200리터에 이게 1000ml짜리 컵인데 500ml를 넣어서 한 7일에서 한 10일 간격으로 계속 주었고요. 그리고 고추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칼슘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효소칼을 넣어서 관주를 하였는데요. 그때 양은 물은 200리터에 500에 그다음에 효소아민 500 그렇게 해서 1000ml를 넣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계속 관주를 하였습니다. 저는 장마철이 되기 전에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계속 관주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장마는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용성 칼슘 비료를 녹여 가지고 관주를 계속 할 건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에서 아니면 3일에 한 번씩 계속 물하고 이제 칼슘 비료를 줄 겁니다. 물 빠짐을 올해 좋게 했기 때문에요. 비가 아무리 많이 내리더라도 이 두둑에 물이 차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닐 속에 있는 흙을 확인하는데요. 오늘도 이제 관주를 할 건데 이 비닐 속에 흙이 얼마나 젖었는지 안 젖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량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요. 이제 비닐 속에 흙을 손을 넣어보고 흙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아직까지는 뭐 수분기가 뭐 몇 프로다 이런 거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만요. 축축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파도 크게 이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실뿌리도 좀 나오긴 하네요. 그래서 물은 한 100리터 정도 넣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칼슘 비료는 200g을 넣어서 관주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수용성 칼슘 비료를 이제 물에 타서 관주를 할 건데요. 양은 이렇게 200g을 타가지고 물에 녹여서 관주를 할 겁니다. 요 물통은 200리터가 들어가는 물통인데요. 요속에 아침에 제가 수용성 칼슘 비료를 200g을 넣어가지고 다 녹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료기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혹시라도 녹지 않은 상태에서 관주를 해버리면 점정 테이프 구멍에 막힐 수도 있고 또 뿌리 쪽에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한 두세 시간 정도 미리 타놨다가 그래 저는 관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용성 비료만 할 게 아니고 효소아민이라고 아미노산을 좀 넣어가지고 같이 관주를 할 겁니다. 왜냐면 좀 장마철에 이제 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어 했기 때문에요. 뿌리 활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효소아민하고 수용성 칼슘 비료를 같이 넣어서 양은 많이 하지 않고요. 1000ml짜리 컵에다가 한 절반 정도만 넣어서 500ml만 넣어서 관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소아민을 수용성 칼슘 비료하고 섞어서 일단 잘 저어야 되겠죠. 잘 저어가지고 관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효소아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계속 하는 게 아니고요. 한 10일에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넣어서 합니다. 어차피 뿌리가 건강해야 모든 작물이 잘 자라듯이 뿌리를 튼튼하게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0일에 한 번 정도 칼슘 비료 넣어서 이렇게 이제 계속 관주를 할 겁니다. 그냥 요렇게 넣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전기가 바로 있기 때문에 이제 버튼만 누르면 작동을 합니다. 모터가. 그리고 작동하면서 물 공급이 계속 될 겁니다. 점정 테이프는 땡초 두 줄, 그리고 칼라탄 두 줄, 저 위쪽에 두 줄 이렇게 해서 총 여섯 줄이 점정 테이프에 깔려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많은 양의 비료라든가 물을 주지 않아도 충분하게 고추를 잘 키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점정 테이프 쪽으로 아까 제가 탄 효소아민하고 그리고 수용성 칼슘 비료가 점정 테이프 쪽으로 이제 관주가 다 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고추를 심고 나서 어릴 때는 아직까지 뿌리 활착도 안 됐기 때문에 아미노산을 넣어서 관주를 한 10일에서 7일 간격으로 계속 해 주었고요. 고추가 또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효소칼이라고 칼슘제를 넣어서 관주를 했습니다. 장마철이 끝나고 나서 이때부터는 수용성 칼슘 비료를 200g을 녹여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틀에 한 번씩 계속 관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미노산을 넣어서 수용성 비료와 같이 이제 관주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제가 막 계속 하는 건 아니고요. 10일에 한 번 정도 할 거고요. 또 장마철에 아무래도 이제 물기라든가 비 때문에 우리가 좀 약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아미노산을 좀 넣어서 칼슘과 같이 이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점적 테이프 깔아서 관주를 하기 때문에요. 비료 양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조금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만 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올해 이제 이렇게 해보면은 또 어느 정도의 이제 양이라든가 또 물량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정확한 경험에 의해서 나온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